박유정 파트너가 또 포착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유럽 연합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며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2월부터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받는 4680 배터리를 충북 오창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올해 하반기 2차 전지 빅 이벤트인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도 며칠 남지 않자 2차 전지 기업들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중국, 역시 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유럽연합에서 이 중국산 전기차 관련해서 관세를 최대로 부과하겠다 이야기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현대차 기아를 봐야 할지 아니면 네. 2차 전지 쪽을 공략해야 할지 어디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완성차 쪽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위주로 보시면은 네. 좋고요. 2차 전지 하면 당연히 배터리 그리고 거기에서 소재 이런 종목들이 전거래일 시장에서 강하게 네,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2차 전지가 최근에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전일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더라도 투자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관련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네, 체크해볼까요? 네, 그 유럽 쪽에서 중국산 전기차 향후 5년간 45% 지금 관세 폭탄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이 상계 관세라는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상계 관세가 뭐냐면요. 중국 쪽에서 보조금을 지금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 네네. 단계잖아요. 거기다가 생산량도 많기 때문에 대량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럽 내에 있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중국 쪽에다가 부과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유럽 쪽에서 이야기를 같이 함께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생산량, 중국 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 생산량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뭐 없애거나 해서 그렇게 이제 수출을 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45%지만 20%까지 또 감액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부분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국내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 수출을 보낼 때 그 보조금을 해서 감액을 시킨 상태에서 지금 수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익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관세 부담이 없는 상황이죠. 네네. 네. 근데 사실 뭐 그도 그럴 게 지금 유럽 쪽에서 중국의 전기차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만 봤을 때도 그 시장 점유율 중국의 전기차 업체 유럽 시장 점유율이 한 11%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자 점차 지금 감소 추이를 보이면서 8월 달까지는 지금 7%까지 지금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어이구,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상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리 국내 현대차, 기아차를 봤을 때 코나 일렉트리카 니로 EV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유럽의 시장 브랜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8, 9위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향후에 우리나라도 지금 완성차, 전기차 쪽으로는 지금 그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가격도 지금 많이 다운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북미 쪽에서는 또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 향후에는 또 당연히 성장 모멘텀으로 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유럽에서 더 나아가서 동남아 시장을 보자면 지금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중국 역시도 지금 동남아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오르는 복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동남아 전기차 시장 역시도 2029년도 6조 원대로 지금 현재 대비 비해서 한 4배 정도 이상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남아 지금 시장 점유율 자체도 우리나라 역시 지금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캐즘 극복에 있어서 북미, 유럽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동남아 시장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려하셨을 때 분명히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일 이제 인도 IPO 관련해서도 우리 또 대표님이 브리핑 도와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때 다시금 전기차나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이런 관련 종목들이 낙폭 구간에서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는 지금 충분한 그런 상태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기차 쪽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지긋지긋했던 캐즘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에 뭔가 짐같이 느껴졌었는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죠. 그런 게 주가의 흐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캐즘 우려 속에 힘을 못 쓰는 2차 전지들이 바닥을 딛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나오면서 4% 이상의 상승력을 시연했던 어제의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2028년 매출액을 올해보단 2배가량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KB증권에서는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온 기업도 있습니다. LNF인데요. LNF 3분기 적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속에 내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증권은 1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목표주가를 올려잡았고요. 어제 11%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원 선을 밑돌고 있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24%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철강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엮이면서 시세를 강하게 분출했고요. 중화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12,000원선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60일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랜 시간 쉬었고요. 사실 실적이 완전히 회복된 기업들은 몇 개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어제도 그랬고 최근 들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중에 여러 가지 가운데 어떤 걸 봐야 할지 뭐 고은별 앵커도 말했지만 사실 2차 전지 아직도 실적에 대한 네.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 최근에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웨인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봤더니 지금 배터리 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급 동향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예. 외국인 지금 순매수도 잘 들어와주고 있는 편이고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지금 연속적인 순매수가 한 달 내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최근 한두 달 정도 반등세가 짙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앞서서 앵커님이 브리핑해주신 4680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부터 이제 양산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원래는 테슬라 쪽에서 2020년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늦춰진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지금 업황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테슬라 그 탑재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들어오고 있는 관련 모멘텀들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율적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 자체가 기존에 2022년도까지만 해도 73%였는데 지금 현재는 50%대까지 가동률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초기 수율 자체가 그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생산 능력으로 이제 기준을 해서 볼 것인지 내지는 가동률이 지금 얼마나 이제 또 다시 향상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4680하면 가동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부분들도 보자라고 했는데 생산 능력, 그러니까 수율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들이 조금 더 많아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율 자체는 좀 떨어질 수밖에 네네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얼마나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끌어내느냐가 향후 주가의 향방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 한 그런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좋은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네. 내에서도 지금 배터리 품질 최고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상식인 만큼 CATL, BYD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위를 차지했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네. 받고 있기 때문에 재밌네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청자 분들이 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지금 최저가 30만 원대 이후로 주가가 42만 원대 구간까지 회복세가 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 자체가 지금 45만 원 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5만 원 선 올라오게 되면 제가 또 한 번 더 AS 겸 브리핑도 준비해 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LG에너지솔루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42만 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어요. 근데 45만 원 선까지는 일단 한번 룸을 여유를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박근호 이사님은 2차전지 관련해서 어떤 종목 가지고 네. 오셨나요?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설명만 아니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이제 앞서서 LG 에너지 솔루션 네. 설명해 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분리막을 납품을 하는 WCP라는 종목을 WCP. 네, 저는 좀 초이스를 좀 해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WCP가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느냐? 안 좋다. 주가 더 떨어진다. 네. 실적 아직 좀 반등 주기 멀었다. 이런 좀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들의 리포트들도 많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모가 6만 원을 받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고 현재 가격 2만 1천 원 정도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 좋은 평가들은 다 주가에 적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초점이 4680, 46파이 배터리에 초점이 네네. 맞춰져 있죠. 그렇죠. 이 WCP 창업진들이 다 그 거의 삼성 SDI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가 미국 공장에서 이제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분리막 관련돼서 상당히 네.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대가 지금 전고체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무슨 분리막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고체에도 분리막이 들어가 갑니다. 그런가요? 그 WCP도 전고체 배터리에 분리막도 또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배터리 가격이 지금 리튬 이온보다 너무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동안은 좀 약간은 개발도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제 저변이 확대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상용화 되더라도 이 저변이 확대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WCP에서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리스크는 뭐 아직 뭐 요원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향도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배터리 쪽에 다시 매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미국 공장 배터리 생산 시작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WCP도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CP는 뭐 또 가격도 많이 눌려 있네요. 이런 네. 상황에서 2차 전지 반등에 함께 지금 동참을 못하고 있는데 후속 타자로 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WCP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 좀 두 분한테 코멘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그럼 간단하게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연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지.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상승세가 나왔었고 네. 전일은 또 그냥 지지부진했어요. 그렇죠. 미증시 네.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이 미증시가 오늘까지도 이어졌으면 삼성전자 역시도 조금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증권가 쪽에서는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시장에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루머처럼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시기가 사실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또 징조로 우리 청자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삼성전자에서 가장 잘하는 부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랜드나 지금 레거시 쪽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냐, 회복이 지금 나오고 있냐 이 부분을 우리 청자분들이 오히려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 있잖아요. CXL 상용화라든지 네. HBM 퀄테스트 이런 부분들은 그냥 모멘텀으로 우리 청자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삼성전자의 본질을 보자. 네. 메모리나 레거시 쪽에 실적이 좀 성장했는지 늘어났는지를 보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 포인트 잡아주셨고. 자, 하여튼 박근호 이사님은 삼성전자 뭐 어제 이재용 회장도 필리핀에서 뭐 파운드리 분사 없다. 뭐 네.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도 보통 이 시간 8시 40분쯤 나오는데 네. 뭔가 있나 봐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좋으면 원래 빨리 발표를 빨리 나오는데 네, 빨리 왜 이럴까요? 뭘 봐야 될까요?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앞서서 곽 파트너님께서 딱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센서스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높으면 서프라이즈는 없습니다.
컨센서스가 높으면 어닝스 서프라이즈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다는 점은 나름대로 좀 긍정적이고요. 네. 또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점을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DRAM 쪽에서 부동의 1위였던 부분의 영업이익이 이제 하이닉스와 어떤 식으로 경쟁이 되느냐, 하이닉스가 DRAM 쪽에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초점이 역전된다는 말도 있어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실적이 얼마냐를 떠나서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라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다 낮다인데 컨센서스가 생각보다는 좀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뭐 그렇게 뭐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윤곽은 잡혀 있긴 한데 한번 좀 시청자분들 장중에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뭐 너무 중요한 이슈니까 두 분께 한번 미리 프리뷰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